충청의 뱃길을 수호하던 요새 충청 수영성. 지리적으로 서해안은 외구의 침략이 끊이지 않아 늘 불안한 곳이었다. 때문에 보령에는 주민을 보호하고 군사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 견고하게 쌓은 성이 세 군데 남아있는데 그중 한 곳이 고려 현종 때 거란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축성된 보령읍성이다. 처음에는 토성이었다가 조선시대에 석상으로 개축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보령읍성은 임진왜란 때 크게 부서져 오늘에 이르렀다. 또 다른 한 곳은 고려 우왕 때 왜구를 막기 위해 축성하였으며 군대가 주둔할 수 있는 진영을 설치한 길이 900m, 높이 3.5m의 남포읍성이다. 그리고 보존이 가장 잘 되어 있다는 보령의 또 다른 성.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에는 조선 초 서해에서 들어오는 적들을 감시하고 방어하기 위해 축조된 해안방어 요충지 충청 수영성이 있다. 조선 중종 5년 수군 절도사 이장생이 축성한 충청 수영성은 길이 1650m, 높이 3에서 4m의 장대한 성으로 충청 수영 산하에 배속된 군선은 142척, 병력은 8,414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과거 충청 지역의 수군 지휘부 역할을 했지만 1896년 폐영,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성벽 대부분이 훼손되었고 지금은 복원한 건물과 성곽 일부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진남문, 만경문, 한사문, 망화문까지 네 개의 문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사라져 서쪽 망화문터의 아치형 성문만 남아있다. 투박한 돌덩이들만 남아있는 망화문을 지나고 나면 빈민구제를 담당했던 진율청을 마주하게 된다.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진율청은 충청 수영이 폐영된 후 민가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1994년 보령시가 재매입해 복원, 다행히 옛 모습을 간직할 수 있게 됐다. 탁 트인 풍광을 감상하며 성곽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충청 수영성을 대표하는 영보정을 만날 수 있다. 영보정은 1878년 화재로 소실된 이후 137년 만인 2015년에 보령시에서 다시 복원했다고 한다. 광해군이 세자 시절 오고 싶어 했지만 뛰어난 경치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못할까 봐 신하가 오지 못할 곳이라고 거짓 보고를 했다는 옛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조선 최고 절경의 정자로 손꼽혔던 영보정. 다산 정약용도 세상에서 호수, 방위, 정자, 누각의 뛰어난 경치를 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보정을 으뜸으로 꼽는다라고 칭송했다고 한다. 충청 수영성 일대의 아름다움은 규남 하백원이 1842년 보령 지역 문인과 함께 만든 해유시화첩에도 잘 나타나 있다. 해유시화첩은 충청 수영성 일대를 돌아보고 느낀 감상을 그림과 시문으로 엮은 화첩 형식의 책으로 특히 영보정 그림에는 충청 수영성의 정박중인 거북선이 그려져 있어 19세기 중반에도 거북선이 운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여겨지고 있다. 충청 수영성에서 내려다 보이는 오천항은 과거 충천수군 절도사형이 설치된 군항에서 이제는 천수만 일대의 주요 어항으로 그 역할을 달리하고 있다.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서해바다에서 갓 잡아온 싱싱한 수산물을 맛볼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 보령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충청 수영성. 그곳에서 희망찬 미래를 마주한다.